시사야.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이 국제사법재판소 심리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은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28년째 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미얀마 군경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자행한 것을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는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갖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로힝야족은 왜 미얀마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 이거를 좀 의문을 풀어야 우리가 뒷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미얀마가 민족 구성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예요. 135개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마족이 68%를 차지하는 최대 민족이고요. 90%가 네. 불교도예요. 근데 군부 정권이 이제 이렇게 다민족 국가들이 연방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버마족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국가가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배 세력인 버마족의 종교, 불교를 국교 수준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수민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을 하게 된 거고요. 인접국가 들도 이제 다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민족들을 지원해 왔거든요. 그래서 로힝야족으로 대표되는 소수민족 문제가 좀 간간히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 로힝야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소수. 네.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소수. 소수. 그러다 보니까 탄압의 대상이 자꾸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이다. 탄압한다 네. 이런 건데요. 그때 로힝야족 로힝야 사태.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꾸준히 어떤 뭐랄까요. 좀 사회적인 억압을 하거나 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017년 8월에 로힝야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미얀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얀마의 경찰 초소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얀마 정부군이 토벌에 나섰습니다. 집단 강간, 방화, 고문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학살을 펼쳐서 몇 달 만에 로힝야족 2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한 74만 명의 로힝야족이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해서 지금 난민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지금 4만여 명의 로힝야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종교가 맞진 않잖아요. 그래서 극우 힌두교도들이 공격하는 일이 잦아서 치안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미얀마는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미얀마 내에서 외부에서 온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학, 의료 서비스, 공직 진출 혜택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발하면서 로힝야족이 아라칸 로힝야 반군을 조직했고 결국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로힝야족은 그러면 지금 거의 떠돌이 신세 아니에요? 난민 캠프에 많이 있고요. 여기저기. 좀 떠돌아 다니는 원래 살던 됐죠. 지역이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미얀마 땅인데도 불구하고 라카인주라고요. 네. 예.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난민 신세가 돼서 지금 떠도는 상황이 된 건데. 네,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는 콕스 바자르라는 곳에 로힝야 난민촌이 있습니다. 네. 한 100만 명의 난민이 있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이 바로 여기입니다. 난민들이 당연히 여기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난민의 55%가 18세 미만 청소년이에요. 근데 2012년부터 살고 있으니까 전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슬람 극단주의의 포섭이 돼서 이곳이 동남아 지역 글로벌 테러리즘의 근거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려운 환경에선 또 네. 반발심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 2년여 동안 74만 명을 방글라데시가 수용을 해온 거잖아요. 최대 네. 난민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난민들이 대규모 시위도 벌이고 있고 이제 처지가 열악하니까요. 네. 긴장도 고조되고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도 점점 이 난민에 대한 입장이 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섬으로 수용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도 있고 송환이 되질 않으니까 미얀마로의 송환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합니다.
불편한 상황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인종청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네. 비판을 받는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로힝야족은 예전부터 미얀마에서 이제 소수민족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네. 왜 2016년에서야 학살이 크게 벌어지게 됐을까? 2016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 배경에는 유엔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페이스북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6년에 아웅산 수지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네. 경제자유화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통신산업이 경쟁체제가 되면서 스마트폰에 삽입되는 심카드 가격이 $200였는데 $2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글을 비롯해서 다른 외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미얀마어 서비스를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페이스북만 미얀마어 서비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얀마 인구의 3분의 1이 페이스북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고 든 게 바로 미얀마 군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뭐 연예인 등의 이름, 가짜 이름과 거짓 계정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이슬람 남성이 여성 불교 신자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슬람이 불교의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렸는데 이렇게 종교 갈등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추겼기 때문에 대중들이 분노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엔 조사관이 페이스북이 로힝야족 인종 청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커버그 CEO가 이런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정보 삭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 로힝야 혐오 발언, 거짓 선전들이 굉장히 미얀마는 물론이고 지금 피신해 있는 인접 국가들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거기서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악의적인 여론 선동인데 네. 이게 먹혔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피고로 참석했다는 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슬람협력기구 57개국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서 감비아가 대표로 나서서 정식으로 미얀마를 제소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지 고문이 이틀째인 11일에 로힝야족 집단학살 재판 심리에서 이런 주장을 폈어요. 무력 사용이 방어 차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얀마 사법부가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부 명부에서 삭제해달라 이런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로힝야족은 수지 고문이 거짓말을 했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때는 국가 간의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몽고하고 피고가 국가가 되어야 될 텐데. 네네. 지금 아웅산 수지 자문위원이 피고가 된다는 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고로 가긴 했지만 네. 지금 미얀마를 자기가 대표해서 갔다는 거죠. 워낙은 직접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미얀마 군부가 지목이 된 셈이기 때문에 군부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렇습니다. 직접 가기도 원래 직접 잘 안 갈 텐데. 자기가 간다고 일부러 그랬대요. 왜냐하면 네. 국제사회의 최고 법정에서 내가 미얀마를 직접 대표해서 대응한다라는 이미지를 국내에 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가 로힝야 집단 학살과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의 사법 절차가 또 있어요. 네. 다른 곳에서도. 그래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부터 기선을 잡아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미얀마 정부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지 고문이 자기가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비난을 많이 받았죠. 이것도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정서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내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안고 가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갔다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인 근데 민주화의 상징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추앙하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지는 민주주의의 꽃이고요. 그런데 네. 이런 국제사법재판소에 피고 자격으로 갔다 온다는 것을 네. 미얀마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14일 날 미얀마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네. 뭐 깃발, 사진, 수지 고문에 대한 것들을 들고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대표해서 일부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의 첫 발을 내디뎠다. 서구 국가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맞서서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지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했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지 여사는 원래 노벨평화상 받을 때 그 무렵에는 네. 세계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입장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은 91년에 수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가택연금 때문에 2012년에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연설을 했는데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우려하는 얘기를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자기가 위해서 싸우는 이유는 민주적인 기관과 방법들이 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권수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로힝야족 그리고 국제사회는 아 수지 고문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겠구나 이걸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집권한 다음부터 사실상 이 문제를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학살을 저지른 미얀마 군부를 두둔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가디언지는 수지 고문에 남아있던 도덕적 신뢰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수지 고문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인식, 시각? 뭐 그런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 휴먼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자가 있어요. 브래드 애덤스라고. 그러니까 수지 고문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번에 냉정하고 계산적인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이 인구의 거의 70%나 되는 버마족이잖아요. 그런데 로힝야족을 우대하고 버마족을 탄압했던 영국 식민 통치 시절을 돌아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수지 고문 으로서는 군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수지 자문 고문이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든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미얀마 특사였던 벤 로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수지 고문이 원하는 건 국부의 딸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여기는 권좌를 회복해서 상속녀의 운명을 실현하는 것이 이런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정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있기 때문인가요? 안 좋습니다. 요즘 네. 지금 국제적인 지지 기반은 이번에 많이 잃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네. 수지 고문이 이끌고 있는 게 집권여당 민주주의 민족 동맹인데 네 곳을 13곳 중에 네 곳을 군부 측 정당 또 소수 정당에게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소수 민족들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총선이 벌어져도 지금 여당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부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군부랑 대립하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고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군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부가 만들어놓은 헌법에 의하면 수지 고문이 가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바꾸려면 군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 정치 상황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군요. 네, 그리고 또 경제도 네. 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경제는 어느 정도 안 좋아요? 그 유럽연합 미국 등이 이제 로힝야족 탄압이 이루어지니까 네. 경제 제재를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네. 미얀마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가 축소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지 고문이 더 곤란해졌고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가는 곳으로 유명했었는데 이 로힝야족 학살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이 좀 컸었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패하면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수지 고문이 그걸 고려해서 직접 법정에 출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방글라데시가 보호하고 있는 난민이 100만 명이라고 네, 세계 그렇습니다. 최대의 난민촌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난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좀 소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협 너무 열악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난민 문제를 풀어야만 서방의 경제 지원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방글라데시로 내쫓았던 로힝야족들에게 돌아오라 뭐 이런 귀한 설득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자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난민 4천여 명 중에 2,200여 명을 작년에 1차로 소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난민들이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송환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돌아가면 신변 안전을 보장해달라 잔혹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미얀마 당국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외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로힝야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아, 그들이 안 온 것이다? 네. 그래서 라카인주라고 예전에 그 로힝야족이 살았던 지역을 공개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가보니까 예전에 네. 살던 마을 일부가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돌아가도 집이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군 건물을 많이 지어놨고 로힝야족을 수용하는 수용소를 또 세운 그 점이 또 위성사진으로도 확인이 되면서 지금 미얀마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난민들은 더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왜 적극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타국의 난민 문제와 달리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힝야 문제는 정치, 종교,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지로 만든 뒤에 로힝야족을 이용해서 버마족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로힝야족이 독립한 뒤에 탄압을 받게 됐습니다. 식민지를 거쳤던 나라들이 꼭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민족을 동원해서 최대 민족을 누르는 그런 정책을 여기서도 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이 문제랑 관련해서 많은 비난을 받아서 2016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로힝야 문제를 상정하는데 영국이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정부가 우리를 과거에 식민 통치했던 영국이 이런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건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유엔 안보리 국가들이 나서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유엔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가 인종 청소 의도를 갖고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장성 6명을 중범죄 혐의로 국제법에 따라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런 촉구를 내놓긴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거기에 지금 뭐 아까 테러 문제까지 네.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어서 이걸 풀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뭐 국제사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 방글라데시처럼 일단은 네. 난민을 받아들여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좀 노력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동남아 국가들도 약간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얼마 전에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로힝야족 사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책임 소재를 묻질 않았고요. 난민 송환을 촉구하는 원론적 선언에만 그치는 그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미얀마 군부 핵심 인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막고 있는데 일단은 내정 간섭이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인데요. 네. 중국은 미얀마에 댐하고 수력발전소를 지어서 자국으로 전기를 공급하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카친족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수민족을 누르려면 군부의 협조가 절실 합니다. 근데 로힝야족 탄압 문제를 내세우면 군부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대1로 사업을 하려면 미얀마를 또 지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미얀마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안 하고 있지만 일단 난민 귀환을 그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중재해보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전문가들은 이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예속화될 수 있다 이걸 경고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또 미얀마에 무기를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군의 무기를 팔아야 되니까 로힝야 학살에 침묵을 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냉혹해요. 그렇죠. 자기 네.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네. 영국도 아까 뭐 책임의식을 그나마 네. 조금 느껴가지고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극성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야.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로힝야족 외에도 다른 소수민족들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이 식민지 시절에 네. 이 로힝야족만 이용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소수민족들도 이용해서 버마족을 누르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우대 정책을 누린 민족들인데요. 미얀마에서 세 번째로 수가 많은 게 카렌족인데 영국 식민지가 독립한 후 1년 만에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내전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강한 진압을 받으면서 지금 억압에 시달리는 처지가 됐고요. 또 기독교를 받아들인 족이 카친족인데 지금까지 정부군과의 충돌을 이어가면서 민간인들이 납치와 살상 고문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로힝야족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네. 굉장히 지금 내정이 복잡한 상황이군요. 네. 근데 로힝야족으로 가장 크게 지금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로힝야족이 가장 크게 반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수지 고문이 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민족 종교 분쟁이 70년간 이어졌으니까 사실 수지 고문이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사회도 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범하종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민족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얀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지는 종족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수지 고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양이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좀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는 노력을 세계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